이걸로 밥을 먹고 살 거니까 그 부분은 알고 시작을 하자. 뭐 하나 시작하면은 끝을 보면서 살게 돼. 네, 안녕하세요. 웰뱅 피닉스에 새로 입단하게 된 김임권입니다. 반갑습니다. 1980년생이고요. 기존 나이로 44살입니다. 선수 시작한 지는 지금 13년 정도 됐고요. PBA 출범해서 원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업이 정확하게 당구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당구장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구장에서 뭐 레슨하고 당구장 매니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당구 선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쿠드롱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네, 제일 멋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당구 칠 때 가장 안정적이고 화려하고 테크닉적으로 가장 높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롤모델로 삼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키는 빅본사의 타이거 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리그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 팀이 우승할 수 있게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모두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해본 종목이 거의 없어요. 축구를 선수를 꿈꿨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운동선수 길을 선택을 못했는데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대부분 엘리트 체육 외에는 선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가장 좋아하는 거를 찾고 또 잘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당구가 유일하게 크게 말하면 대표 선수까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구를 시작하게 됐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PBA 출범하기 전까지는 당구 선수라는 개념보다는 당구장을 해서 생계를 하는 정도였으니까 당구 선수에 대한 프라이드나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PBA 생기고 나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인정해 주시고 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당구를 하고 있었고 전제 조건이 저는 당구를 쳐서 직업으로 삼을 거고 이걸로 밥을 먹고 살 거니까 그 부분은 알고 시작을 하자.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뒤에서 응원해주고 뒷바라지 잘 해주고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승전 준비할 때는 사실 뭐 모두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전력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 결과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심적으로는 제가 이기고 지고 떠나서 제가 좋아하던 최고의 선수와 결승전을 친다는 자체로도 행복했고요. 뭐 승패 떠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 경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세트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괴롭혔거든요. 괴롭혔던 게 잘 먹혔구나 해서 후드롱 선수가 뭐 얼굴도 빨개지고 땀도 땋고 그래서 조금 더 좀 흔들어 보자 그랬는데 너무 빨리 멘탈을 회복하는 바람에 저는 좀 매우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어디에선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난구풀이나 어려운 공들이 왔을 때 또 좋아하기도 하고 좀 템포도 빠른 편이고 좀 시원하게 당구를 치려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팀에서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아서 쿠드롱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한다면 제가 티 안 나는 부주장 역할을 해서 좀 팀원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게끔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당구라는 종목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조기 축구를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수를 하지 못했다면 취미생활로라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대하고 워낙에 오랜 시간을 같이 했고 당구도 꾸준히 같이 했고 같이 발전했던 케이스여서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하고 가장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혼성 폭식 때는 저는 누구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플레이하는 것보다 같이 뭐 의지하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복이 됐든 남자 복식이 됐든 크게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대 선수가 좀 기대가 됩니다. 컨디션도 가장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일단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를 잘할 수 있는 최상의 지금 체력이나
뭐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서 가장 기대가 됩니다. 뭐 특별하게 할 만한 건 없는데 제가 원래 스키를 좋아해서 팀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스키장에서 단체 강습을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런 부분은 같은 팀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네. 가능하다면 그런 공약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든지 즐기려고 합니다. 즐기려고 하고 뭐 하나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운동을 시작해도 상위권 안에 들 정도로 좀 고수가 될 때까지 좀 파는 스타일이어서 하나의 길을 끝까지 노력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 시작하면은 끝까지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저 당구 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뒤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니까요.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런 부분도 지적해주고 체력을 만들어주려고 뭐 음식도 해주고 당구를 잘 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니까 저 역시도 거의 보답하는 의미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은 뭐 늦은 나이에 시작한다는 자체가 어렵긴 한데 늦었다고 생각해도 빨리 도전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용기이고 긴 시간을 바라봤을 때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늦었더라도 자신 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구 쪽으로는 제가 아직 개인전 우승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개인전 우승 한번 하는 게 꼭 목표이고 그리고 올해는 팀리그 새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팀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루틴은 뭐 저는 좀 빨리 치는 걸 좋아해서 루즈하지 않게 치는 게 제 루틴이고 오히려 당구가 더 잘 안 될 때는 좀 더 빨리 움직이면서 머릿속에 좀 복잡한 걸 없앤다는 느낌? 작년 시즌에는 팀리그도 해보고 팀을 이적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새로운 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팀이 우승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전에서도 더 좋은 시즌, 더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점은요, 진짜 그 멘탈이 좋아요. 잘 안 무너져, 진짜 안 무너져. 꼼꼼한 것도 꼼꼼한 건데 진짜 제가 봤을 때 멘탈은 거의 갑인 것 같아요. 승부치기 잘 안 줘요.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 약점이요? 부딪치기가 좀 길다는 거? 아, 이건 얘기 벌써 다 했어요. 김희국 선생님이라고. 상대 프로님한테는 죄송하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상대 프로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팀 연습 관련해서 일정을 짜는데 단체 톡에서 제가 이제 어떤 게 편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개인 톡으로 답변을 주세요. 아직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단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